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해외 진출이 기대되는 원태기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레이저 의료기기는 이제 전통적인 주력 제품군으로서 주요 제품은 이 고출력의 피코 초 ND야그 레이저 수술기로서 피코 케어가 있고요. 네, 고주파 의료기기 주요 제품으로는 이 모노폴라 RF 방식의 올리지오, 고강도 집속형의 초음파 의료기기는 타이탄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RF 고주파 대표 제품인 이 올리지오는 세계 두 번째로서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이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세를 기록하면서 에스테틱 산업을 봤을 때는 3분기가 이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성수기였던 2분기 대비 실적 개선이 되고 있어서 네, 동사의 이제 제품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네, 영업이익도 2분기 대비 크게 개선이 되면서 올리지오의 시술 증가에 이익률 높은 소모품의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매출 품목과 매출처의 다변화가 되고 있는데 레이저 장비인 나비앙 제품과 브라질 수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다양한 이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는 점이 이제 강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외 진출에 기대가 되고 있다는데 이제 지난해 3분기 이 누적 기준 동사의 수출 비중은 53%를 차지하면서 2021년 대비 12%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국내 이 동종 업체들에 비해서 이제 비교적 높지 않다라고 하고 국내 에스테틱 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서 수출 여력이 여전한 걸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0월 올리지오의 미국 이 FDA 인증을 획득한 가운데서 지난해 1월 이 피코케어의 이 매제스티 제품을 미국 FDA 인증 취득을 하고 있고요. 네, FDA 인증 기반에 올해 본격적인 북미 진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네, 올해 실적도 성장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는 이제 에스테틱 산업의 최성숙인 점에서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올해 30% 이상의 이 매출 성장에 기대도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북미 진출 이제 본격화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가 있으면서 올해 순이익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네, 업계에서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목표 주가는 기술적 분석을 감안한다면 5,000원 정도가 적당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